안녕하세요. 우영아팀 우영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경차단술과 신경차단 이후에 신경성형술을 시행했던 증례에 대해서 한번 증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주사 외래에서 많이 시행하는데요. 이 주사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효과가 없는 경우는 다음 단계로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5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허리랑 우측 엉덩이, 허벅다리 뒤로 저린 증상이 있으셨고, 통증섬유술 한 4점 정도 되셨고, 타원에서 치료를 좀 시행하셨습니다. 엑스레이상 보시면은 요통이 지속돼서 이제 그 움직이는 살 찍었을 때 요추가 이제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소견 보이셨고, CT상 보면은 디스크가 경증, 협착증도 어느 정도 진행돼서 아마 협착과 디스크라는 증상으로 사료돼서 이제 우리 표제신경 문제 맞춰서 전추 1번 신경 차단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시행하고 나서 증상이 이제 계속 좀 지속돼가지고 환자분이 약물치료도 효과 없다 해서 이제 MR 촬영을 했고요. 4, 5번에 협착 디스크 있으시고 5, 6번에 디스크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MR상 보시면은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신경 통로가 어느 정도 막혀 있는 증상 보이고, 이에 경막외 카테터 풍선 카테터에 의한 신경 성형술을 시행하고 추간판은 열치료술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술전에 보인 열그 체열 검사상 온도가 31~2도 정도였는데, 시술하시고 나서는 뭐한 2도 정도 차이 나게 33도 이상으로 좀 올라간 소견 보이고 계십니다. 외래에서는 2주째, 그리고 4주째 증상 좋으신 환자분이십니다. 두 번째 증례는 주사만 시행했던 증례입니다. 일주일 되셔 허리가 뜨끔하고, 왼쪽 엉치에서 옆쪽으로 땡기고 못 걷는다. 그리고 타원에서 고주파 치료도 하고 주사도 시행했는데도 효과가 없던 분이셨고요. 엑스레이상 보시면은 혈관 앞쪽으로 동맥이 좀 경화가 된 소견 보이고, 다른 소견 없으셨고, CT상 4, 5번 협착과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십니다. 저는 초반에는 MR 바로 찍지 않고 CT를 찍어보고 주사를 진행하는데요. 5번 신경차단술 한번 시행하고, 이분도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MR 찍었더니 CT상 보이지 않았던 이제 4, 5번 디스크가 돌출돼서 이제 한번더 시술 시행하기로 하고, 5번 차단술 시행하고 현재는 증세 호전 보이고 경과 관찰 중인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신경 차단술은 요약하자면 협착증과 디스크 환자 모두 적용이 가능하고요. 약물 치료와 병행하면 대부분 환자들의 증세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 간격으로 1회 3주 정도 시행하고, 이래도 호전이 없는 경우는 주사 치료가 실패했다 간주하고, 이후에는 정밀 검사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시술과 수술적 치료를 고민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수술의 시술에 앞서서 신경 차단술은 환자분의 증상을 체크해 볼수 있고 더불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어서 여러 병원에서 많이 시행되고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빨리 호전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